다른 건 몰라도 유산암 진단금은 많이 아주 많이 가입하세요. 꼭.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옆에 창문 보이시죠? 오늘 영하 10도라고 하네요. 지금 서울 경기가 영하 10도라고 하는데, 아, 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금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히터는 틀어놨는데, 와, 날씨가, 밖에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네요. 꼭 외투 든든히 챙겨서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일단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올렸다시피, 각 보험사마다 유사암 진단금을 내리는 추세예요. 왜냐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유사암 진단금은 아시죠? 각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요 네 가지가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일단은 30대, 40대 1위가 갑상선암인데요. 그런데 유사암 진단금이 점점 축소가 되고요. 예전에는 유사암 진단금이 반복해서 중복해서 뭐 5천, 8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어느 순간 5천만 원까지 업계 누적을 예, 정해졌고요. 그리고 성인은 지금 현재 각 보험사마다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3천만 원, 얼마요? 3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금 원하시는 분들 더 가입하고 싶어도 3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유사암 진단금 1억 만들기 플랜을 만들어놨어요. 그 플랜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유사암 진단금 제가 1억까지 가입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일반암과 그리고 유사암 같이 넣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원한다 이러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두 개 회사로 제가 분리해서 유사암 진단금, 일반암 진단금 아주 넉넉히 넣어 드릴 거예요. 제가 그 어저께도 영상에 올렸다시피 훈구과제는 15일 그리고 DB손해보험은 16일까지만 유사암 진단금이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MG 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일단은 MG 같은 경우는 입었다 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많은 분들이 비교해서 하면 좀 꺼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성분들 위주로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남성분들은 유사암 진단금을 가입이 좀 2천만원까지는 어렵고 1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 유병자분들도 이제 유사암 진단금이 좀 넉넉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기존에 뭐 5년 전에, 7년 전에 뭐 갑상선암, 뭐 기타 피부암, 경계선종양, 제자리암 네 가지 암 걸려서 다시 한번 원하시는 분들 유병자보험 가입하셔도요. 나중에 진단 받아도 보험금 청구에도 지급이 된다는 거죠. 유병자보험은 다 아시죠? 3, 2, 5. 그래서 지금 보험사가 팔면 팔수록 정말 손해예요. 왜냐? 지금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도 유사암 진단금 예전에 많이 가입해서 저는 유사암 진단금 1억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도 유사암 진단금 아주 넉넉하게 가입이 되셨고요. 그리고 저 또한 1억 정도 가입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지만 또 중복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증권을 자세히 보면 유사암 진단금이 달랑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그리고 뭐 예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생식기암, 여성분들은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 요런 소외감들이 일반암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생명보험사에 가입해서 그런지 뭐 가입금액의 뭐 10%, 20% 아니면 50%밖에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증권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홈쇼핑도 그렇고요. 암진단금 1억, 2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유사암, 소외감을 든든하게 가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어떤 암이 걸리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건강보험 평가단이나 협회에 보면은 여태까지 뭐 2018년, 2019년, 2020년에 뭐가 진단받고 뭐가 걸렸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고혈압이나 췌장암, 식도암 이런 걸리 확률이 많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뭐 유사암이죠. 갑기경제 아니면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요런 쪽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가입을 하신 게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도 사람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이 가입을 원하시려면은 저 유사암 쪽으로 가입을 든든하신 게 좋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앞이 안 보여가지고 창문 열어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사암 진단비가 이번 주에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4일인데 앞으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대한 사태가 올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1년 전부터 무해지보험 판매 종료라고 아무래도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아 설마 무해지보험이 없어질까?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도 보험사에서 뒤통수도 쳤고 보장 축소 판매 종료된다고 하면서 연장이 된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무해지보험 무조건 100% 판매가 종료돼요. 지금 각 보험사마다 매스컴에도 떠들어대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율도 높고 보험료가 20, 30% 저렴하잖아요. 아무래도 금융감독에서 야 너희들 보험사 팔지마 12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솔직히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아무리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급여를 주고 월급을 줘도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고 금융감독에서 딱 잘랐어요. 무조건 팔지 말라고. 그 내년부터는 저해지보험이나 뭐 표준체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각 보험사마다 제가 봤을 때 27일이나 28일 조기 마감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14일이니까 빨리 연락 주시면 꼼꼼히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일이 지나가면 정말 바쁘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꼼꼼히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도 바쁘다 보니까 저희도 사람인지라 좀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상품 그리고 심사 올려도 바로 지금 승인이 되지만 20일 넘어가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부랴부랴 뭐 심장이 쫄깃해가지고 가입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 연락주세요. 그럼 무해지보험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은 유사암진단금 이제 축소 그리고 판매 종료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 유사암진단금 무조건 많이 가입하세요. 무조건.